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나훔 1장에서 3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는 모두 앗수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0여 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앗수르의 큰 성읍 느느웨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앗수르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요나와 나훔을 비교하면 요나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훔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심판자 되신 공의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을 동시에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나훔 선지자는 느느웨가 물로 진멸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느느웨가 범람한 물로 진멸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라고 완전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범람한 물은 앗수르 유적의 키워드입니다. 강물이 느느웨를 덮고 그 위에 토사가 쌓여 느느웨는 오랜 시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나훔 선지자는 느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 공성전에서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모두 잃고 돌아간 앗수르 왕 산헤립이 암살되면서 앗수르 제국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앗수르 제국은 다시 일어나 잠시 국력을 회복했으나 앗수르의 식민지들이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반란 진압을 위해 전쟁을 계속 치러야 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앗수르는 결국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나훔 선지자는 느느웨가 피해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느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은 그곳이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술과 음행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피해 성, 피해 도시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의 잔학성과 강포로 인해 붙이신 말씀이지만 이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느느웨가 피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노아 문의 예를 들어 앗수르 제국의 멸망이 헛된 말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노아 문은 나일강 유역에 있는 애굽의 대도시로 느느웨보다 훨씬 더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강력한 도시였고 구스와 애굽, 붓과 루빔이 동맹하여 도왔는데도 앗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들어 니느웨의 멸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앗수르 제국의 왕들은 스스로 잔인함을 자랑했습니다. 앗수르 제국의 멸망은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가 박수를 칠 만큼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앗수르 제국이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식민지 민족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느느웨 성은 순식간에 피해 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죽고 백성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죽어가는 느느웨 사람들을 보며 누구 한 사람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조롱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압제했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앗수르의 무너짐을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곳이 그들 스스로의 교만과 악행으로 결국 폐허가 되어 다시는 재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01 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훔 3장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느뇌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송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소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 말을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